제가 어떻게 수장으로서 왜 한 명을 뽑느냐, 어찌됐건 간에 지금 방송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번 연도에 또 진행을 계속 하려면 한 명의 멤버를 뽑아야 된다 무조건. 맞아요. 추가 영입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우리가 멤버로서 오늘 또 함께하지 못한 김성태의 전화통화를 한번 받아보는 게 왜냐면 성태도 의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뽑냐 아니면 혹은 난 이런 사람 뽑아라 못 왔지만 그래도 오늘 초상권을 빌려줬습니다. 초상권. 없어요. 예? 아 주무시고 계셨나요? 자고 있어요. 아 오늘 또 저희가 비글즈 멤버 한 명을 뽑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혹시 본인 생각이 있나요? 왜 뽑는지 아니면 혹은 뭐 뽑는 것에 반감을 산다든지. 아니 저는 뭐 상관없어요. 아 아니 왜냐하면은 예. 어차피 이거 오디션 이거 한명 컨텐츠고 제가 복귀하면은 당신 둘 중에 또 장기호방 하지 않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잘못 아시겠네. 오늘은 오디션이 아니라 저희가 섭외를 했어요. 아 섭외를 해요? 예. 아, 이런 사람은 안 뽑았으면 좋겠다 라는 사람 있나요? 남준씨 예? 언제 나가세요? 아 비글즈요? 예예 아주 끊어라 이 씨X년아. 아니 이 새끼는 뭐 자꾸 언제 나가요. 아 일단 김성태요 지금. 아 김성태씨였습니다. 아 오늘 또 같이 함께하면 시너지 나게 예. 좀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또 본의 아니게 또 장기후방 중이라서 이렇게 전화통화라도 해준 게 정말 감사하네요. 이거는 진짜 고맙다 성태야. 예? 그 정도인가요? 어 너 근데 진짜 언제 나가? 자 들어와주세요. 비글즈의 어떻게 됐든 섭외 요청을 받아왔던 것 자체가 당신으로 정말 뛰어치기 오지게 당한 거예요. 최고의 그룹 뭐 무에도도 있을 것이고 뭐 이제 연보성 그룹도 강 그룹? 하지만 최고의 그룹은 바로 비글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웃지 마시고 빠지지 마시고 옆에 오니까. 자 비글즈 들어와서 우리는 한 달에 한번 광고를 합니다. 그 광고가 단가가 얼마냐? 자그마치 한 명당 3,000만 원 이상씩 받아요. 네, 맞아요. 치킨 광고라든지 예. 화장품 광고라든지 이런 거 비글즈 매년 행사예요. 매월 행사. 그냥 합의금으로 나가지 않나요? 네? 뭐라고요? 아, 아니야. 합의금으로 합의 아니 뭐 합의 자주 아니 대를 쳐들어 이거 뭐야? 이거 이제 한번 해보세요. 지원자를 다 쳐내고 섭외만 한 이유가 자 왜 오디션에서 섭외를 바꿨느냐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존심 다 버리고 섭외로 가자. 여러분들한테 카톡 뭐 불편하게 보냈나요? 아 제가 예의 있게 아, 좀 그 생각 있으십니까? 짱꾼 줄 알았어요. 아니 왜냐면 잠깐만 너 누구야? 잠시만 이분 너무 말이 없었는데 우리 3번 컨텐츠 짜오고 이래야 되나요? 아 이거 중요하다. 이거 중요해요. 우리는 다 믿습니다. 멤버 한 명 다 컨텐츠 가져오라. 어찌됐건가 무슨 컨텐츠를 내밀어도 그걸로 이제 아 이거 존노잼이야 꺼져 그런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살려가지고 10만에 찍더구래요. 10만 찍으셨다고요? 어 10만 다 찍었죠. 왜 저는 20만 찍었는데. 아하 그러면 1번부터 벗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오동 2번님 어 2번은 진짜 모르겠어. 자 아 그럼 아, 바로 강만식 씨. 강만식 4번 이경미. 이경미 씨. 아 반갑습니다. 경미 씨 저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근데 방송국에서 많이 완화한 건데. 완화한 거다. 네. 나는 이경미 씨가 만약에 비교에 들어온다. 근데 우리가 또 토크 그루야 토크 그루. 그냥 우리가 다 만약에 다섯 아 근데 섭외력도 좋아. 아 근데 아 진짜로 비글즈는 뭐다? 컨텐츠. 아니 어쭈가 아니야. 우리 다섯 명 모여간 여섯 명 모여서 노가리 맞고 컨텐츠야 맞잖아. 맞아요. 아 그러면 자 5번이 가면 보시길 바랄게요. 아 전수차. 아 이거 다 알고 있는 거네. 가면 막아 쓰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아 이분. 이분. 자 보러세요. 아 파이. 오랜만에 됐습니다. 오랜만에.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 여자 중에서 그나마 비교제 많은 사람 파이밖에 없다. 넌 여자 철구야. 아니야? 자, 그냥 컨텐츠 테니까 우리가 누가 하고 있을 테니까 진짜 난 비교제 들어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컨텐츠에 남으시면 되고 아 역시 비교제는 아 나랑 안 맞다. 프로 안 들어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조용히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네. 지금이야? 아니야. 물어보는 거예요. 갑니다. 3, 2, 1. 별로 말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얘가 지금 아 너무 오랫동안 계속해서 그래. 방에. 어! 안 줄 알았지? 아 진짜! 어! 아, 끝난 거네요? 어? 다 피고 왔습니다 저는. 그냥 뭐 하잖아. 근데 형님 있어? 갔다니까. 갔다 오고 이거. 오겠어요 여기를? 그럼 너도 따라가면 안 돼?
아싸. 자, 그러면 여기에서 수찬 씨를 불러보도록 할게요. 예, 수찬 씨 들어오세요. 다른 크루에 비해서 이 비글즈는 살짝 삐뚤빠뚤한 삐뚤빠뚤. 예, 그런 느낌 필요하다고. 아, 따발할게. 이거 3절에 대답하세요. 비글즈 무엔더 강크루. 자, 하나, 둘, 셋. 강크루. 강코루. 아, 근데 뭔가 애가 솔직하기도 해. 뭔가 주작도 될 것 같고. 당신이 그래 주작 쪽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원톱이잖아요. 어, 맞지. 그런 걸 제가 이제 전술을 받으면서 제가 표정 관리 이런 거 사실 좀 잘하거든요. 그래서 전술자인가? 어. 이야. 뭔 드림이에요, 그거. 아, 받아줘요. 아, 마지막 또 파이 들어와 주세요. 오빠는 진짜 시청자들 미친 인간이야. 어. 여기 아빠 가능해, 같이. 아, 아니 물어보는 거야, 물어보는 거야. 내가 이걸로 유명해. 예. 등 뒤에서 이렇게 꼽는 걸로 유명하거든. 아, 네, 아, 나 솔직히 말해도 돼? 이게 왜냐면 비글즈 아직까지 그 한 분이 나갔냐 안 나갔냐 이거 좀 애매한 상태야. 만약에 혹시나 그분이 그래 같이 한다면 할 수 있어? 아니 나는 상관없어. 어, 상관이 없다? 어. 근데 올 수 있을까? 나는 잘 모르겠는데. 아, 방송 딱 좋아. 근데 뭐 진짜 잘못은 니 고쳤어? 일단 저는 오늘 무슨 마음으로 왔냐면 예. 일단 이 티 아시죠 여러분들? 머니게임 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진짜로 입고 있었던 6번. 정말 저도 그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입는 게 진짜 힘들었는데 그래도 입고 와서 하는 그런 다짐이 뭐냐면 어쨌든 간에 과거는 과거예요. 과거에 제가 맞지? 인성 쓰레기짓을 했고 비난을 하시고 하시는 거 다 알고 그쵸. 많이 반성했고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저는 그냥 거기 머니게임 파이로만 남아있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오늘부로 저는 두 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어요. 뭐요? 옷을 리폼해드릴까요? 네, 옷을 잘라주세요. 아, 씨, 이거 진짜 큰 마음 먹었네. 내가 전 아니. 아, 옷을 자르고 저는 진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암만 여러분들 그 사건 많이 겪었지만 여기에서 나를 욕하는 사람한테 내가 멈춘다?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 될게. 이런 마치 마인드가 진짜 여자 출구라니까 얘들아. 따라 드릴게요 이거. 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예. 망사자. 와, 근데 진짜 그때 입었던 옷이야 이거? 아, 진짜 그때 입었던 옷. 오, 잠시만. 망살 자르지 말지. 아, 망살을 왜 자? 망살을 왜 잡아? 불길의 파이는 사라져! 자! 아, 오! 자, 이제는 자, 상렬 씨가 상렬 씨대로 잘라주세요. 네. 좀 비글 컨텐츠 할 때 그때 두 명 중에 두 명으로 갈 건지 투표 영재 적힌 사람만 남아주시고 위에 방에서 공개하면서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방에 같이 있습니다. 아, 한 방에 같이 있어? 네. 오케이, 이 방에 있는 거지. 네. 자, 바로 파이 전수찬입니다. 자, 난 솔직히 좀 걱정을 했어. 파이가 너무 민심이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아니야. 오늘 말하는 것에 좀 진심을 느꼈나봐. 시청자분들과 저희랑 마음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나는 솔직히 말할게, 제일 중요한 게 나 시청자 수준인 거거든? 근데 파이가 만약에 있다? 시청자 수는 일단은 솔직히 찍을 거는 한 가지 있어. 확실히. 아, 그거 말고? 아, 그거 말고 말했는데 일단 한 가지는 필살기가 있어. 아, 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오빠가 더 큰 거 아니야? 아, 나 진짜로 이제 와서 말할 수 있어. 오케이, 나는 진짜 거짓말 아니야. 내가 더 사고 많이 쳐. 하지만 당당해야 돼, 파이야. 아, 그럼. 그래. 괜히 미칠 때 그러면 안 돼. 그래, 악당들이라고. 그래, 악당들. 악당들. 아니 근데 아까 전에 실제로 범죄주라. 말하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내고 우리는 또 진행하는 걸로 네. 시간. 아, 수단부터 말해. 일단은 뭐 또 좋게 봐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하고. 매니저분들한테 배우고 매니저들 또 볶아먹기 장인이거든요 제가 또. 예, 티키타카도 하면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수찬씨. 자, 파이. 아, 네, 여러분들 투표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뽑아주신 뭐 남준 오빠, 철구 오빠 불러주신 비글즈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진짜 드렸던 말씀처럼 진심이거든요. 앞으로 다른 모습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이제 수찬이나 파이 방송 키즈 많이 좀 봐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추가해주시고 사비도 오죠. 아, 차비는 뭐 못 봤으니까 차비지요. 뭐 얼마 원하십니까? 딱 권한대로 말씀드릴게요. 간 본다. 자, 얼마? 10만 여기서 한번 해봐. 50이요. 어, 바로 이체해줍니다. 야, 나한테 계좌 보내. 성남이한테 계좌 보내주고 가. 근데 10만 원, 50만 원. 하나, 저희 반이 반 나가는 거 있거든요. 오케이, 오케이.